우정. 자, 우정은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동사, 형용사, 명사. 우정도 마찬가지, 명사, 맞죠? 우리 친구 관계의 그런 이제 이름을 명사라, 아, 우정이라 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인내는 있어요, 인내. 인내는 뭘까요, 인내? 인내는 동사일까요,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인내하는 뭐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가지고 동사이라는데 그럼 안 된다 했죠. 동사는 다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인내는 다로 안 끝나요. 이런 걸할때 아무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생각을 하는 순간 움직이는 거랑 이제 착각하면서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인내 지금 다로 안 끝났고 받침이 인이 아니니까 명사죠, 명사. 그렇죠. 인내하는 그런 상황의 이름. 그렇죠. 근데 이제 인내가 영어로 patience라고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자, 요번에 이제 요렇게 끝나요. 인내, patience. 근데 이제 patience 말고 patient가 있어요. 요거 무슨 뜻이냐? 이건 인내하는이거든요. 지금 이거는 받침은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이 친구는 형용사겠죠. 자, 요렇게 이제 비슷해 보이는 단어도 잘 구분해서 외워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뜻인지 명사 뜻인지 요런 걸 먼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쥐, 커피, 태양 이런 건 당연히 명사고 눈안 보이는 것도 명사인 게 많아요. 이런 걸잘 구분하셔야 되고, 또 아까 전에 love 했을 때, 뜻이 뭐였죠? 사랑. 근데, 사랑은 아까 명사였는데, 만약에 I love you 이랬어요. 여기서는 love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는 사랑하다죠. 나는, 사랑한다, 너를. 그쵸. 여기가 주어고, 주어 동사를 시작한다 했죠? 나는 사랑한다, 너를. 지금 여기선 사랑하다로 됐어요. 그러면, 다로 끝났으니까, 동사죠? 자, 이렇게, love라는 것은, 명사, 사랑이라는 뜻도 있고, 동사, 사랑하다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단어가, 이게 명사도 있을 수 있고, 동사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명사만 있던지, 아니면 형용사만 있지, 아니면 동사만 있던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단어를 이제 사전에서 사실 찾아보면은,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다 외울 순 없고, 일단 많이 쓰는 거 위주로 좀 외우고, 혹시 다른 뜻이 나오면 그때그때 좀 유동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어떤 단어가 꼭한개 뜻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 요거를 알아두세요. 자, 하여튼 근데 동사가 뭐라고요? 동사는 바로 끝나는 거. 그쵸? 근데 이 동사가 이제 두